과천시 문화사업 전반을 주관할 과천문화재단이 출범 반년이 되도록 조직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천시민회관 2층에 자리하고 있는 과천문화재단. 지난 5월 창립총회를 열어 재단 설립을 공표했지만 반년이 되도록 조직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천시의회는 재단 신규 인력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던 당시 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돌연 지난 9월에 12명을 채용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받았을 때 진행했던 데이터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비전 속에 녹여내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어떤 걸 문화 비전을 세우겠다. 앞으로 사업을 펼치겠다. 그런데 그게 담겨 있지 않다는 게좀더큰 문제가 되는 거죠. 채용 인원이 갑자기 증가한 원인은 고용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시공사 문화사업부와 재단법인 과천축제, 과천시립예술단 직원들이 문화재단 소속이 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직원들이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겁니다. 결국 재단으로 이직을 거부한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배치됐고, 재단 측은 부족한 직원을 더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있어서는 3개 기관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오면은 이제 부족한 사람은 5명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했을 이제 할 적에 이제 오고자 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현재 과천문화재단 측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신규 채용한 인력에 대한 합격자 발표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문화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 확보도 없이 재단 설립을 강행한 과천시의 행정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